나는 안 쓰는 코드도 벗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등 아끼며 사는데 뭔가 불공평해. 사람인 나는 에너지 아껴 쓰는데 덩치 커다란 이 친구는 그래서 참교육을 좀 시켜더니 백신을 내놓았어. 일단 마태, 패시브, 단열, 창호, 고기밀, 외부차야, 자연환기, 체감, 녹화 등으로 건물이 계절 등 온도의 변화를 겪지 않도록 마태, 패시브, 다음은 애교, 액티브, 고효율 냉난방 설비, 조명, 가정기기, BMS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아껴 애교, 액티브, 마지막으로 신상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과 같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미래 에너지 신상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건축이 백신을 한 방 맞겠다니 돈 적게 들어가 공기 좋아져 지구 환경 개선돼 얼마나 좋니. 이제는 사람만큼 노력하고 똑똑해지는 제로 에너지 건축이랑 함께 살자.